맞벌이 가정과 한부모 가정이 늘면서 방과 후 돌봄을 원하는 가정이 많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그간 학교에 아이 맡기기가 쉽지 않았죠. 하지만 앞으로는 최소 초등학교 1, 2학년까지는 돌봄을 원할 경우 저녁 8시까지는 누구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창희 기자입니다. 인구 밀집 지역인 전주 신도심 초등학교의 경우 돌봄교실 자리 얻기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습니다. 저학년 초등생이 있는 맞벌이 가정에게 돌봄 교실은 꼭 필요한 제도지만 학교 공간이나 돌봄 전담사가 부족해 매번 대기자들이 넘쳐납니다. 돌봄이 워낙 신청 수가 많다 보니까 경쟁률도 세고 떨어지면은 어쩔 수 없이 지인이나 친척이나 아니면 학원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지금 지경입니다. 초등학교 돌봄 도내의 대기자는 500여 명가량인데 사실상 모두 전주 신도심에 몰려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이런 학부모들의 부담을 안아하기 위해 돌봄 시간을 연장하는 늘봄학교 정책을 정비했습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전주와 군산, 고창 등 세 개 지역에는 원하면 방과 후 저녁 8시까지 아이들을 맡아줄 거점 돌봄센터가 신설됩니다. 또 복지관이나 협동조합, 작은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등 도내 200여 외부기관을 학교 밖 늘봄 기관으로 두고 운영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돌봄센터, 학교 밖 기관 모두 그냥 아이들을 맡아주는 걸 넘어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인공지능이나 코딩, 빅데이터 등 미래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기초학력 증진이나 문화예술, 체육 등 맞춤형 학습을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타시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직접 집행하게 해서 학교에 부담이 많이 됐는데 저희는 교육지원청에서 이 일들을 다 하도록 해서. 하지만 농어촌 지역이 아닌 도심의 경우 초등 3학년 이상 학생들은 여전히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